정부는 불체자도 오바마 케어를 가입할 수 있게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위조 지폐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4인조 위조범들이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가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강세 속에 주택 압류 건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이 숙박 공유 사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에어비앤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루즈 주 하원 의원과 살라자 주 상원 의원이 최근 주 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공보건법을 수정해 뉴욕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체류 신분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불체 신분 이민자는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며 보험료와 코페이 등에 대한 텍스 크레딧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주 내 불법 체류자들이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관련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크루즈 의원은 현재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는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10면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불체자는 보험료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2021년부터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NYC 케어 프로그램에 예산 1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뉴욕시에 위조 지폐가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들어 브루클린에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던 위조 지폐범들이 타주에서 속속 검거되는 등 브루클린이 위조 지폐 온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브루클린 출신 위조 지폐범들이 펜실베니아까지 원정을 가 수천 달러치의 위조 지폐를 유통시키다 체포됐습니다. 2월에는 브루클린 출신 여성 2명이 오하이오의 월마트와 TJ맥스 등에서 1,400달러 상당의 위조 지폐를 이용해 쇼핑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올 초에는 경찰이 루트9의 한 대형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조사하다가 위조 지폐를 발견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4인조 위조범을 체포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의류점을 하는 김모 씨는 최근 손님이 100달러를 내기에 위조 지폐임을 의심하고 아이디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줄행랑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한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주는 처음 보는 손님이 들어와 8달러짜리 염색약을 하나 사고는 50달러를 냈는데 알고 보니 위조 지폐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액의 물건을 구매한 후 고액의 지폐를 제시할 경우 위조 지폐임을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폐의 홀로그램, 돌기, 투명도 등 3대 위조 장치 장치를 매번 확인하고 일련 번호, 초상화 등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5일 학자금 상환 관련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학생 융자 프로그램 NJ 클래스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뒤 25년간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 금액을 상환했지만 갚아야 할 돈이 남았다면 정부가 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는 대학 학자금 상환 지원법은
대출자가 재정 문제가 생기면 상환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기존 월 납입금을 줄여서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경우 보통 자신의 월 수입의 10%를 매달 상환금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보증을 서 채무 변제의 의무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가족 월 소득의 10%로 상환금이 제한됩니다. 이후 2년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매달 월 소득의 15%만 변제하도록 조절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도록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면 이번에 통과된 세법 시행에 따라 나머지 대출 금액 상환은 면제되는 겁니다. 이 같은 지원은 대출 시점이 2017에서 2018 학년도 이후인 것에만 해당됩니다. 뉴저지 주내 대학생들이 졸업 후 갚아야 될 학자금 대출액은 평균 3만 달러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강세 속에 주택 압류 건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 애톰 데이터 솔루션사가 발표한 올 1.4분기 주택 차압 관련 조사에 따르면 1.4분기 동안 총 16만 1,885채가 차압됐습니다. 전분기보다 23%, 1년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올 3월에 압류주택은 58,550채로 전월 대비 7%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분기 가장 높은 주택 차압률을 보인 주는 뉴저지로 주택 333채 중 한 채꼴로 차압당했습니다. 이어 델라웨어 364채 중 한 채, 메릴랜드 412채 중 한 채, 플로리다 487채 중 한 채 순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숙박 공유 사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에어비앤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메리어트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숙박 공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어트 측은 우선 유럽에 시범적으로 진출한 뒤 미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엇 인터내셔널은 리츠 칼튼, 쉐라톤, 르네상스 등을 포함해 30개 브랜드에 총 6,700개 이상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객실만 130만 개에 달합니다. 메리엇뿐만 아니라 힐튼 및 하얏트 호텔 그룹도 숙박 공유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호텔 체인이 가세하게 되면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장악한 시장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비앤비 등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대형 호텔 체인들도 더는 숙박 공유 시장을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도 정작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보다 0.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0.7%를 웃도는 것으로 9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소비 심리의 호조에는 자동차와 헬스케어 부문이 소비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소비 지출은 지난해 12월 급감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1월에 0.3% 반등하면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 동력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PCE 가격 지수는 3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1.6% 상승한 셈입니다. 지난해 1월 이후로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중단을 예고한 연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1만 번 이상의 거짓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 자주 트윗을 올리는데 특히 트윗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CNN 등 미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601일 동안 하루에 최대 약 8개의 거짓이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은 하루에 5개 미만의 거짓 주장을 했으나 최근 들어 거짓 발언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취임 후 지난해 9월까지 5,000번이었으며 최근 7개월 사이 5,000번을 기록했습니다. 델라웨어주에서 사람 얼굴을 무는 키싱 버그가 발견돼 인근 뉴저지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델라웨어주 켄트 카운티에서 키싱 버그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뉴저지주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져 있어 뉴저지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키싱버그는 사람 얼굴에서 주로 눈이나 입술 주위를 물어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암살버그로도 불립니다. 이 벌레에 물리면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벌레는 지난해 7월 늦은 밤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아이의 얼굴을 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이 벌레가 기후 변화에 따라 미국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DC는 지금까지 전국 10여 개 주에서 키싱버그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뉴저지주를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칸사스에서 버거킹을 주문하려고 드라이브 스루에 있던 픽업트럭이 난데없이 폭발하는 바람에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버거킹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조사 중인 가운데 픽업트럭에서 대형 프로판가스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은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브롱스에서 두 명의 아기를 칼로 찌르고 거리에 버린 24살의 어머니 샤니스 마틴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틴은 지난 토요일 모리사니아 지역 아파트에서 2살짜리 딸과 6살짜리 아들을 면도날로 베어 상처를 입히고 거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11시경 뉴저지주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선상 엑시트 117 부근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해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이날 남쪽 방향으로 달리던 스포츠카가 중앙 잔디 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두 대의 SUV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첫 충돌한 SUV 운전자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부상당한 6명의 어린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한인 여성 황영주 씨가 유명 배우 프레드 세비지를 상대로 제기한 성차별 및 폭행 혐의 소송이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20세기 폭스사에서 배우 의상을 전담했던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비지로부터 공격적인 위협을 받았으며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씨는 세비지 옷에 있는 비듬을 털어내려고 하자 크게 화를 내면서 몸을 만지지 말라고 소리질렀다면서 이후 내 팔을 세 번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TMG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황 씨가 이번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경관이 출산이 임박한 주민의 아기를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재의 주인공은 뉴저지 필리세이즈 팍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무엘 김 경관으로 경찰에 따르면 김 경관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 데니스 페브리, 크리스토퍼 삼보그나 경사와 함께 이스트 콜롬비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김 경관 등이 도착한 직후 임산부는 병원으로 옮겨지지도 못한 채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날 7파운드의 여아를 출생하게 됐으며 응급구조팀이 도착하기 전 김 경관 등은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보호하고 산모의 체온을 유지시키며 건강을 체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중부 뉴저지 뉴악시에 위치한 연방이민단속기관 ICE가 불법으로 단속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체자였지만 전과 기록이 전무한 몬트레빌은 영어를 잘 못하는 자신의 동포 IT 사람들을 위해 신분 합법화와 직업을 알선하는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이런 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ICE가 그의 애들 학교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몬트레빌을 긴급 체포한 후 뉴저지로 끌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백주에 드러나자 중부 뉴저지 인근의 반응도 매우 격앙됐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에디슨, 뉴브런스윅의 이민 커뮤니티는 정부 당국의 이런 불법 행위를 크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여고 뉴욕지구 동창회 경운장학회가 주최하는 제9회 경운장학회 영어 웅변대회에서 뉴저지 에지몬트 고교에 재학 중인 김이안 군이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소재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열린 이번 웅변대회에서 김 군은 3.1 운동과 세계민족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역설하면서 대상에 올라 상장과 함께 $1,200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미국 폐협회에서 전국의 공기 오염도의 성적표를 발표한 가운데 전국 공기청정 주간이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뉴저지는 전 지역에 걸쳐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중부 지역에서는 스모그로 나타나는 대기 가까운 곳의 오존층 위험 요소가 허드슨, 헌터돈, 머서, 미들섹스, 만모스, 오션 카운티에서 모두 낙제점인 F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폐협회에서는 오는 5월 4일 오전 8시 30분 브릿지워터의 더그 아일랜드에서 제5차 연례 렁포스 워크를 마련해 공기 오염과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한 기금 모금과 주민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에서도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배희남, 최영태 공동위원장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한인 커뮤니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새 이사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사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가고 있나요? 네, 우선 그 이사회가 원래는 우리가 처음 빌딩 사굴했을 적에는 네. 한 4, 50명 정도가 있어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빌딩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사들이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네, 그렇죠. 책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사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은 핵심 멤버인 그 뉴욕주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등록 이사가 세 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과거에 있던 세 분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이 이제 사퇴 의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사가 없는 상태였었죠. 네. 그게 저희가 그 2월 달에 이번에 승소하면서 그 우리 배인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저 전명국 씨라고 하는 분하고 네. 세 명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중심으로 해갖고는 이제 이사회를 갖다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네.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네. 저희가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사회를 5월 7일 날 네. 그 우리 그 파슨스 블루바드에 있는 그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네. 거기에 이제 그 회의실에서 우리가 모이기로 했는데 그 저녁 6시 반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KCCNY에 대한 관심 있는 모든 동포들이 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면 투표에 참여하셔갖고 많은 동포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운명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 네. 것이 저희가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광고도 내고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는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이사회비가 1,000불이었는데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그걸 권고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500불로 네. 저희가 줄여갖고 이제 500불 내시면 네. 5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이사회 하기 전에 연락을 하시고 500불을 내시면은 정식 이사로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회의를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네. 한 과거에 그 우리가 한 5, 60만 불 모으는 중에 한 분이나 한 단체가 만 불 이상 내신 분들이 네. 있어요. 그분들을 갖다 저희가
그 이 연구이사로 저희들이 그 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할 거지만은 네. 그분들은 그 이사회비 없이 정식 그 정이사로서 참여해서 네. 같이 그 토론도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투표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이사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예, 그동안에 그 이사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이사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탈퇴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 그렇다면 이사회는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저 동포회관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센터는요. 사실상 그 동포들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동포가 다 그 주인 역할을 할 수는 없고 네. 그 이사회를 구성해서 네. 그 이사가 이사회에서 그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그게 그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그 활동을 하고 뭐 네. 하는 거를 다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한 그 대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이사회가 지금 현재 등기 등록이사는 세 네. 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세 명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결정이 된 거고요. 네. 그 지금부터 이제 5월 7일까지 네. 참여하시는 그 이사님들과 더불어서. 네. 거기서 결정되는 이제, 대로 네. 할 겁니다. 네. 근데 뭐 동포 사회의 환원 어쨌든 네. 여러 가지 뭐 예. 네. 생각을 갖고 계시겠군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살 때 115만 불 주고 샀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할문 현재 시가가 한 150에서 네. 200만 불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차익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포 재산을 우리가 까먹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얼마가 되든 그것은 동포 재산이니까 네. 다시 환원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도네이션 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고 네. 유사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커뮤니티 센터를 저기 다시 네. 다시 그 이사들이 네. 모여서 새로 또 추진을 하든지 네. 여러 가지 결정되는 대로 할 겁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한인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있으면 각자 뭐 한 말씀 네. 해주셔도 우선 좋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들이 그 가장 그 동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동포들의 재산인 만큼 네. 저희들이 사실 이제까지 좀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고. 능력이 좀 부족해갖고 잡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라도 큰 관심을 갖고 네. 저희들 우선 그 좋은 그 동포들의 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네. 가능한 또 이사로서 참여해 주시고 네. 그래갖고 저희들 그 연락하는 거는 저 우리 배인암 그 위원장님 전화번호가 646-499-1911 또는 최영태 네. 연락번호가 201-370-2266 이렇게 아무 때나 저희들 연락해 주시면 네. 이사가 되는 그러한 그 안내를 저희들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뭐 저 좋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또 특별히 정할 건 없는데 그거를 지금 16년 동안 네. 해오면서 그래도 가장 그 가슴 아팠던 일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대로 이게 저기 돈 문제인데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이사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와서 관심을 갖고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그 무조건 그냥 뭐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네. 사실은 고생대로 하고. 네. 근데 또 비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남의 일이라고 그러면 비평할 수 있는데 이게 내 건물이고 내 동포들의 재산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비평을 하지 마시고 와서 참여해가지고 주인으로서 네.
같이 좋은 방향으로 네.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픈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예, 많은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베이남 최영태 공동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